네, 아침에도 잠깐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요머리가 이상해 보인다면, 여러분의 패션 감각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청담동입니다. 33,000원짜리, 33짜리 머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청담동 옆에, 선릉에서 오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미용실 어디로 다니세요? 저는 예전에는 청담동, 압구정동 다녔었는데 그래요? 네. 그 동네에 33,000원짜리 머리가 있어요? 저 33,000원인데요. 진짜요? 아니 연예인 DC? 청담동에 33,000원이면 싼 거죠. 아 정말로요? 싼 거예요. 네, 저는 저 가는 데는 머리 하는데 10만 원이거든요. 자르는데. 진짜요? 네. 10만 원짜리 머리예요 지금. 아 이거는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고. 이거는 아 그렇습니까? 공짜로 자른 거예요. 염색할 때 머리. 네, 하여튼 오늘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코스피는 약간 올라졌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좀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1.11%나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까? 뭐 오늘 특징은 앞에서 여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자체가 지난주에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뭐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결론적으로는 다 소재라는 측면, 뭐 지금의 원자재들까지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일단 원자재, 소재, 뭐 이런 단에서의 계속 가격적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강세로 좀 이어진 흐름이 최근에 뭐 트렌드죠. 그래서 지금 뭐 기승전 소재, 뭐 기승전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뭐 모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지금 모든 길은 다 탄소 중립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쪽을 향해서 모두 다 정말 돌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오늘 하루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뭐 최근의 트렌드가 딱 이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이 뭐 시장의 큰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이 덜 팬다. 덜 팬다. 네. 최근 들어서 덜 판다. 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종목별로 보시면 그동안에 외국인이 정말로 너무 매도를 많이 했었던 종목들, 그런 네. 종목들을 조금 사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게 또 시장 한편에서 좀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이라면은 급락하는 종목을 열심히 산다. 급락하는 종목들. 네, 네, 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현대차 빠질 때도 그랬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급락하는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대한 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좀 접근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이게 약간 좀 헷갈릴 만한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출연해 주셨던 몇몇 전략하시는 분들께서. 네네. 많이 빠진 친구들 잘 보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이전에 많이 빠졌던 친구들을 많이 보란 얘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네. 지금 많이 빠지는 친구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수 있을 테니까 아마 네. 그래서 네. 빠진 걸 더 들어가신 분들 좀 많았던 게 아닌가. 개인 투자자분들 성향이 좀 옛날에는 못 샀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못 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뭐 NC소프트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서 뭐 출연자분들이 뭐 말씀 잘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지금은 뭐 많이 빠진 종목들 거의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빠진 섹터 종목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쪽들을 계속 조금 이제 이삭줍기 하듯이 주워 모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감이 1도 없거든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화학주들 요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물론 그 화학이라는 특성상 이제 소재 가격들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뭐 네. 카프로락탄 뭐 이런 거 오르면서 올라오고 뭐 가성 소다 가격 올라오면서 뭐 롯데 정밀화학 올라오듯이 이런 소재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강세가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화학주들 중에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보시면 뭐 SK 가스랑 이제 뭐 수소 충전소 한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사실 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가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밑에까지 올해 초 내내 올해 내내 빠졌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좀 망가졌던 화학주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뭐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선호하지 않았던 섹터 중에서 바닥을 친 섹터주들 뭐 이런
뉘앙스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화학 섹터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소재주들도 다 화학 섹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소재 안에서도 뭐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뭐 최근에 수소, 2차전지, 뭐 탄소 배출권 뭐 다 마찬가지로 네.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은 뭐 원자재 소재 이런 류에 좀 속해 네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요새 확실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보통 뭐 2차전지 소재가 진짜 뜨겁잖아요. 주인공이 있다 2차전지 소재고 전통 소재 있잖아요. 철강 화학이 정말 센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뭐예요? 중국의 공급이 줄어요. 아. 그러니까 최근에 철강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감상. 그래서 오늘 포스코가 37만 원 넘겼어요.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고 그다음에 화학주는 보면 요새 석탄 가격이 요새 막 급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석탄을 원료로 하는 그 제품들이 그러면은 생산량이 확 줄어버리니까 네, 네. 그 요새 잘 가는 우리나라 화학회사들 다 그쪽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이 공급과잉 이슈가 해제된 기업들이 피크아웃 논란을 딱 딛고 일어서는 게 되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탄소 중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맞아요. 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 다 규제하고 수출하면서 뭐 세금 뭐 감면해 준 거 없던 거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중국에서의 수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으로 전가가 될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 거죠.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철강 같은 부분도 저는 이제 철강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뭐 줄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철강 가격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철강주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철강주 우리나라에 있는 철강주 정유주 화학주들은 다 수소랑 2차전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철강 회사들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생산 부생수소라고 하는데 철강을 만들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제 탄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탄소랑 뭐 여러 가지 뭐 결합시키고 네. 뭐 추출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이제 수소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암모니아 관련되어 있는 이제 화학회사들도 많이 올라오는 게 네. 수소를 이제 액화시켜가지고서 이송을 할 때 또 암모니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가장 뭐 유력하죠 암모니아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화학주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그런 시즌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뭐라고 할까요? 미국의 민주당이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 보조금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을 뭐 가장 강력하게 끌어올린.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좋은 종목이랑 좋은 섹터가 갈 때는 그냥 끊임없이 호재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이번에 나왔던 그 보조금 이슈도 뭐 아직 의회 통과된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발언만 한 건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강력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뭐 2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었으면 거기까지만 주고 이제 안 주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서울에서 몇 대 뭐 경기도에서 몇 대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제한이 있었다시피 미국도 그런 제한이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제품 가격 자동차 가격에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이제 돌려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니고 이제는 이제 차에서 깎아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미국 내 그 노조가 자동차 노조가 생산한 자동차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딱딱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생산된 2차 전지 배터리를 장착하면 또 보조금 이런 식으로 주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임금 상한선도 뭐 연간 뭐 40만 불 뭐 이 정도니까 충분히 다들 받을 수 있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미국에 노조가 있고 뭐 미국 내에서 네. 생산된 배터리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니까 네, 네. 일본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사실. 그쵸. 일본은 지금 내연기관 원래 미국에서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 보조금 안 줘버리면 네. 굉장히 불리한. 근데 이게 우리 현대차한테도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차도 노조 가입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약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좀 타겟으로 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서 바이든도 사실은 트럼프 못지않게 미국 내에서 본토에서 위주로 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내고 계속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복귀하게끔 하고 미국으로 만들게끔 하고 미국으로 다들 이렇게 산업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전략들을 계속 좀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뭐 부채 한도도 계속 올려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법안이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달리는 말에 계속 채찍을 가하는 듯한 그런 계속 호재성 이슈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는 일단 한 4% 넘게 빠졌고 네이버는 별로 그냥 안 빠졌군요. 사실 이 규제라고 본다라면은 카카오가 더 규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요번에 네이버 파이낸스 파이낸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카카오랑 비슷한 그런 보험 뭐 비교하고 뭐 금융 상품 팔고 이러는 부분들만 제외하면 뭐 골목 상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적인 면에서 이렇게 좀 문어발식으로 키운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나온 레포트를 보면은 규제 청정 지역이다 뭐 이런 레포트도 나왔었는데 사실 카카오가 뭐 카카오 페이 이런 부분 좀 상장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약간 좀 지연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김범수 의장 뭐 지금 약간 뭐 그런 조사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카카오가 이제 소상공인들이랑 이제 뭐 협의를 해서 뭐 일정 부분 좀 철수하는 부분들도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카카오가 나빠서도 아니고 뭐 네이버가 나빠서도 아닌데 이렇게 산업에 대한 규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에서 좀 많이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 이제 확장을 했는데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이 이제 어느 정도 정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공산당에 대한 도전, 뭐 비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본다라면은 너무 독과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뭐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편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편안한 부분들이 또 누군가한테는 또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뭐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네. 사실. 요새 좀 시장이 무서운 게 그냥 어느 한쪽 방향으로 밀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NC소프트도 정말 바닥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아 오늘도 한 2.64% 네. 빠졌군요. NC소프트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아. 연예인들 규제, 엔터 규제 이런 부분들도 중국 때문에 좀 두려워하다 보니까 네. 하이브도 정말 끝도 없이 빠지고 있고.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엔터주도 뭐 마지막에 좀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발 그런 규제 이슈가 결국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런 이슈를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애플도 그 인앱 결제 그 아, 위반 이런 부분들 국내에서 이제 구글이 그랬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에 대한 규제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섹터 산업이 만약에 플랫폼 사업을 죽이기 위하다라는 그런 규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 방향으로 너무 한쪽 기업이 독점적으로 몰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제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네.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이 있으면 이게 다 이렇게 고르게 다른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있어야 네. 되는데 너무 한 기업에서 독점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와서 또 그런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오늘도 좀 주가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규제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아마 분명히 좀 많이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아마 국정감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시작되니까 아마 정치권에서도 분명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아마 그에 대비해서 공정위가 조금 더 세게 밀어붙일 것 같다는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보면 카카오랑 NC소프트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죠.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래서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나한테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 이게 바닥이 진짜 어디쯤에서 형성이 될까를 많이 걱정하는데 이럴 네. 때 아, 이 바닥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혹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건가 이거는? 사실 뭐 규제 리스크로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답은 그 규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 기업에. 왜냐하면 카카오가 주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플랫폼의 확장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확장을 기반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부분이 수그러들게 되면 카카오한테 이렇게 멀티플을 더 많이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들이 오히려 지금 악재성 이슈로 리턴돼서 네네네. 돌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나중에 뭐 카카오와 뭐 정부도 어느 정도 뭐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규제에 대한 확실한 뭐 명확한 선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생긴 다음에 이제 주가가 다 영향을 다 받고 나면은 이 부분이 좀 네. 나중에 그럼 이제 주가가 오히려 그 실적이 얼마다 뭐 이게 얼마다 이거를 보는 아, 것보다는 지금 실적 NC소프트 실적이 안 좋아서 사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작년도 뭐 물론 다른 대형
게임 세들이 들어와서 이제 NC 소프트 아니어도 이것들을 투자하면 되라는 생각이 생기니까 굳이 뭐 NC 소프트를 이런 생각 때문에 NC 소프트를 더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뭐 펄어비스나 크래프톤이나 뭐 다 요새 뭐 유메이드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 굳이 위메 이제 NC 소프트를 안 선택을 해도 되기 때문에 NC 소프트가 더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NC 소프트가 지금 불소를 뭐 맨날 욕을 하고 뭐 있진만 블러드 앤 소울 2를 뭐 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 지금 계속 4위권에는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쪽박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밀어버리는 거는 너가 아니어도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리니지를 하고 뭐 다 그랬겠지만 지금은 오딘으로 이득을 많이 했단 말이죠. 카카오게임즈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선택사항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지선다면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라 그러면 딱 명확하겠지만 네 개,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 그러면은 또 하나만 고를 필요가 없게 만약에 네 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 세 개를 골라 그렇게 되면은 다른 대안을 계속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은 다른 선택상, 다른 선택지가 많아졌기 네네네. 때문에 NC소프트를 더 많이 좀 그렇게 밀어내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말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규제가 어디까지 갈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훨씬 더 커지는 거고 실제로 여기는 지금 얼마를 버느냐 뭐 얼마까지 이익이 날 거냐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은 이제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아, 그걸로 차례 판단하는 자회사 상장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멀티플 받았었는데 네, 거기에 네, 약간 네, 일단 네.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 갤럭시 폴드 미국 관련주들도 좀 안 좋았습니까? 네,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뭐 일각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장 끝나고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봤는데 이제 뭐 네. 중국에서 네. 뭐 완판이 될 것 같다는 등 뭐 예약이 100만 대를 뭐 넘었다는 등 막 소문 나서 막 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그랬었는데 뭐 실제로 뭐 가봤더니 뭐 조용하더라라든지 아, 뭐 유튜버들이 그래요? 되게 좀 안 좋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빠졌는데 실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다 통화해보고 내용 알아보니까 정말로 품절이 돼서 안 팔리고 있는 상황 맞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아. 내용이 있어 이제 뭐 애플의 이제 아이폰 10 나올 때가 됐으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다 핑계인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빠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빠졌네 때문에. 진짜 한 네. 10%씩 빠졌네.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갤럭시 Z 플립 뭐 폴드도 이게 그냥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었냐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돌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주가는 올랐겠다. 이게 뭐지? 중국에서 대박 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그 보고서 보고 왔어요. 그 보고서로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이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그 갤럭시 Z2를 징둥닷컴에 전화를 해봤나 봐요. 직접 전화를 하신 것 같고 징둥닷컴에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게 뭐 지금 안 팔리는 건 맞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살 사람이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재고가 없대요. 네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그럼 뭐 그건 호재 아니에요? 호재죠. 그러니까 사실은. 막상은 실상은 그런데 그 유튜버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뉴스의 영향력이 지금 주식시장에 되게 상당히 아, 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NC소프트 급락도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밀거든요. 20만 원 보내자 막 이런 식으로. 아, 더 밑으로? 네. 20만 원? 지금 네. 지금 그래도 한 60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막 이렇게 약간 좀 선동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분들 되려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뭐 물론 이제 본인이 잘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거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려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본인한테 또 그쵸. 손해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신중하게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네, 생각이 네.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들이 오늘 좀 있었습니까? 또 약간 의류 관련 주들 의류 네 의류 OEM 의류. 관련 주들 많이 올랐어요 오늘 아 그랬어요 뭐 한세실험 뭐 영업무역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사실 오늘 환율도 좀 원화가 좀 약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가 워낙 창궐하다 보니까 뭐 많이 만들지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완전히 락다운 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의류 팔아야 되는데 의류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연말 네, 이제 팔아야 될 거를 지금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재고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OEM에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한세실업이나 이제 영업무역이 더 이제 선택되겠다. 왜냐하면 또 그 안에서도 또 구조조정이 계속 이제 일어나서 뭐 이벤더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탈락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도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사실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 한세실업이 거꾸로 좀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시장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악재건 호재건 간에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만 좀 믿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베트남에 공장에 있는 한세실업이 문제가 아니라 의류 재고가 없기 때문에 또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같은 그런 미국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ODM, OEM 업체들이 더 선호될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네. 오늘 의류 섹터 주들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시장은 좀 안 좋았었는데 네. 많이 강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저 이사님께서는 오늘 저 뭐 특징 섹터라든지 특징 주 혹시 어떤 거 좀 기억이 좀 남으세요? 아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게 참 이게 이번 주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아 이번 근데 주 지난 추석이군요. 네, 부장님도 하면 경험 많으시니까 제 경험에는 추석 연휴 앞두고 장이 좋았던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맞아요. 희한하게 끝나면 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이게 인터넷이나 막 이런 폼 뱅킹이 이렇게 활발해지지 않을 때는 추석 연휴를 쉬어야 되니까 돈을 좀 쥐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주식을 판다. 이게 옛날에 논리였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좀 그 연휴가 기니까 그런 좀 그 불확실성을 자꾸 피하려는 그런 매도세가 좀 더 많이 네.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거죠. 오늘 제가 이게 보고서를 아침에 보다 보니까 시황 보고서 보면요 거의 대부분 의견들은 비슷한 게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은 하자는 의견이 좀 많은데 그렇다고 뭐 주식 비중을 확 줄여라 이게 아니라 추석 전까지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추석 이후에는 좋았던 경우가 많으니까 좀 들고 가자는 그런 의견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좀 약간 답답할 수 있지만 좀 뭐 그 다음 추석 이후를 좀 기대한다라면은 뭐 들고 가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괜찮게 생각하는데 네. 그 박진희 부장님은 좀 어떻게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줄이면 안 될까? 네, 아니면은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살려고 하신 분도 계실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좀 어떤 식으로 좀 그 답변을 해주세요. 저도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 막 이렇게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뭐랄까 좀 빠지면은 사겠다. 라고 이제 대기하는 수요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좋으니까 네,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락했으니까 아까 여미사님 말씀대로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그냥 들고 가야 되는 입장인 분들도 계신 거고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관망하면서 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번 시장 조정 이후에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섹터 쏠림이 심해요. 네, 섹터 쏠림이 너무 심하고 네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 이제 막 화학 소재까지 이제 뭐 원자재 막 구리 막 난리 났어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원자재들의 이제 그런 급등세가 계속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한쪽으로 섹터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점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물론 좋긴 하죠. 그 섹터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쏠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 경험했었잖아요. 신규 IPO 주식들 막 들어올 때 그때도 쏠림이 심해서 대형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풀리고 나니까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듯이 이쪽 또 2차 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탄소 중립,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우리 쏠림이 너무 심한데 물론 그 안에서도 답은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같은 경우 분명히 변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고 화학 섹터 안에서도 소재 최근에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바닥에서 정말 기다가 많이 올랐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소재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SK 케미칼 뭐 이름이 케미칼이지만 사실 뭐 제약 부분도 있고 바이오 부분 뭐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라든지 뭐 이런 에코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오르고 네. 최근에 뭐 이지 같은 경우도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후발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지? 네, 이지. 제가 지난주에 이지 제가 지난주에 이지. 고객분들한테 이지가 인산철인데요. 포스코한테 전량단 납품받아서 독점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대표가 박지만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안 살래? 맞아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죠, 거기. 네. 예전에 그 테마주였죠, 테마주. 예전에. 근데 안 살래. 근데 이지 같은 경우가 지금 완전히
배터리 지금 아. LG화학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다 인산철 배터리 한다고 그러니까 아, 네.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잘 찾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아. 보여지는 종목보다 내가 계속 새로운 종목을 그 섹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돌고 돌고 돌다 보면은 또 너무 급등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과거에 뭐 OCI도 막 폴리실리콘 막 이러면서 막 60만 원대까지 갔을 때 목표 주가 100만 원 막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었었어요. 하지만 유가가 100불대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OCI 저점은 2만 원대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기억도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아. 과몰입되는 현상은 좀 약간 네네. 좀 자제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버려진 것들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추석 네. 때 공급 좀 많이 해놓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추석 다가오면 또 아마 뭐 아까 말씀하신 의류 같은 것들도 좀 눈여겨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여러 의류 회사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삼성 갤럭시 카디날 아주 또 좋은 옷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직 갑자기 있어요? 왜 갤럭시를? 요게 지금 갤럭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협찬 의상이. 아 협찬이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현대백화점 가시면 아, 갤럭시 매장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남성 신사복은 갤럭시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갤럭시죠. 예. 아 진짜요? 아, 갤럭시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네, 캐주얼은 카디날, 갤럭시 같은 브랜드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갤럭시예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또 남성복은 또 안 사다 보니까 네. 좀 사주시고. 네, 자 오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아,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 역시 예, 아주 뭐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신 우리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